사랑해 예수님 고마워요. 영생의 길을 우리 오늘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정말 잘 암송하고 잘 이해하고 또 믿어서 나 스스로도 믿고 남에게도 꼭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주일 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영생의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부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지금 이제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 어저께 1등한 그 팀들을 부장을 그냥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1등을 그 합산해서 할 건데 오늘 말씀 암송하는 팀은 어디로 할 거냐면은 임재훈 선생님 해피 스마일 팀이 1등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 스마일 팀하고 1등이고 작품과 한 것은 부장 선생님 두 가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합산해서 이번 주에 발표를 할게요. 그리고 모든 우리 성경학교를 잘 찬성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름을 부를게요. 지금 이름을 부르는 친구는 짐을 챙겨서 먼저 갈 거예요. 먼저 갈 거니까 목사님 기도가 끝나면 차에 이렇게 타면 되겠어요. 간식 받아가지고 타면 되겠어요. 김성희 집사님 차에 소원이, 가연이, 남순희 집사님, 예진 순순이가 탈 거고 목사님도 같이 먼저 탈 친구 부를게요. 양종현 선생, 임재구, 영림이, 재성이, 지금 이름 부른 사람은 기도 끝나고 목사님 따라가서 차를 먼저 탈 친구들 이름 부를게요. 종현쌤, 재국쌤, 영림쌤, 재성쌤, 홍건이, 우성이, 민지, 하은이, 가예, 홍식이, 정선쌤, 문호, 경환이, 상호, 고금이 집사님 이렇게 먼저 탈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이제는 소망, 사랑, 사랑의 예수님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꼭 예수님 만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숨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 어린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오늘 보이신 어린 생명들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어린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솔로몬의 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됐습니다.